할렐루야, 윌더니스 인터내셔널 처치 광야교회를 섬기고 있는 빌리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광야교회의 주요 사역은요, 다민족들과 함께 모여서 디사이플 트레이닝에 중점을 두었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민족이라 하면요, 종교적인 탄압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란 난민들, 그리고 아랍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알메니안, 몽골리안, 콩골리스, 나이제리안, 소말리아, 이디오피안, 그리고 인도네시안, 중국분들, 그리고 일본분들,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 계시 터키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좋은 양육 툴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소개시키면서 그렇게 사역을 한 지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팬데믹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요, 저희가 못 만나니까 Zoom으로 만나서 찬양 예배도 드렸고요, 서로 많이 펠로우십도 했고, 나중에는 저희가 파크로 나갔습니다. 글렌데일에 가면은 브랜드 파크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찬양 예배도 한 세 번 드렸고, 또 펠로우십도 한 세 번 해서 거의 6개월 동안 만난 것 같아요. 또 하나 변화가 있다면요, 저는 직장이 LA 있습니다. 풀타임 바이보케이셔널 패스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장이 LA다 보니까 직장 나가면서 만난 분들이 바로 그 홈리스 분들이어서 홈리스 사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홈리스 사역을 했냐면요, 일주일에 다섯 번 텐트 바이 텐트, 텐트를 돌아다니면서 음식과 생필품들을 나누어 드렸고요. 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피자도 한 30판 사서 그 한 줄에 있는 모든 텐트에 다 나눠주기도 했고, 사람들은 저한테 피자맨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기도 했고, 이게 좀 더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에코팍이라는 곳과 메가더팍에서 홈리스트를 모아서 육적인 음식도 음식이지만 영적인 음식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한 50여분, 홈리스트들이 50여분들이 월, 수, 금, 토, 주일까지 계속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펠로우십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바로 베이비 크리스천이 된,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슬림이었죠. 평생 무슬림을 살다가 금방 베이비 크리스천이 된 우리 그 이란에서 온 형제를 트레이닝시키고, 2년 동안 트레이닝시키고, 결국은 올 네이션스 리더들이 증인으로 서 있는 앞에서 저와 루비 쿠세피안 이란 목사님과 같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민족 사역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클리어한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성산으로 불러서 너희가 바치는 제사와 오퍼링을 받게 놓아, 그리고 이곳을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라고 일컫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다민족들이 솔직히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두 흩어졌잖아요. 언어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완전히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툴, 바로 공통적인 언어, 영어로 함께 이곳에서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꼭 자기 민족들만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 민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 바로 그 장소가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가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민족들을 리더들과 또 패스터들과 연결을 시켰더니 함께 모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함께 교류하고요. 광야교회가 지금 사실은 예배드릴 장소를 찾고 있는데요,
그 장소가 허락이 된다면 다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디사이플 트레이닝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홈리스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홈리스 사역으로 기억에 남는 것들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적인 음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음식도 제공하다 보니까 펠로우십이 생기면서 어떤 릴레이션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친하게 됐어요. 가끔가다 그들의 텐트에 들어가서 함께 떡을 떼며 피자를 나누고 음식도 나눌 때가 있었고요. 또 자기들의 그 어려웠던 과정들, 어려웠던 생활사들, 그리고 중독에 빠져서 이렇게 홈리스로 전락됐던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스스럼없이 하는 것을 보면 많이 마음이 오픈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면서 또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홈리스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 홈리스 커플이 저희 그 팀들이 많은데요. 여러 팀들이 많은데 특히 저한테 와서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결혼식을 에코팍에서 했는데 그 에코팍에 있는 100여 명의 홈리스를 다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분들 외부에서 뭐 보통 분들이죠. 보통 분들께서 한 100명이 더 오셔서 200여 분의 축복 가운데 이 커플이 바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또 너무나 감사한 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팀이 있겠습니까? 저희 팀, 광야교회 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데요.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도와주셨고요. 그동안 선교지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의 결혼 사역을 도와주었던 그런 선교팀이 저희와 연결이 돼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헌신하면서 또 섬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 후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들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첫 번째는 중독에 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이었는데, 그리고 은혜스러웠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시 또 중독에 빠지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정말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낙담도 많이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결혼한 커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에코팍에서 가장 힘든 커플을 저한테 허락하셔서 결혼을 시켜주었는데, 결혼하고 계속 잘 살면 저희도 참 좋죠. 그런데 사건은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고요. 전화, 제 전화 불통난 적도 있고요. 텍스트 많이 오고요. 또 요번에 또 다른 커플을 또 만나게 되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한테 텍스트를 쳐서 제가 5분 내로 연락을 안 하면 자기들을 무시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나쁜 파울 랭귀지도 쓰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후원이 좀 끊겼을 때, 제가 사실은 풀타임 잡으러 하면서 밤에 또 우버 택시를 했었는데 다시 뛰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내주셔서 많이 채워주시고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들어온 모든 후원 또 생필품들을 100% 플로잉을 하거든요. 그 플로잉을 하면서 그 받아서 기뻐하는 그 홈리스를 봤을 때 너무나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홈리스들과의 접촉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그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면은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가갈 때 그분들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마음 상태가
벌써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커뮤니티로부터의 리젝트, 거절감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가올 때면 뭔가 또 주면서 무엇을 요구하겠구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요. 또 하여튼 많은 그런 컴플리케이션, 많은 그런 컴플렉스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예배 장소에 책상들과 의자들을 깔고 음식을 준비하며, 또 호미니스들이 이제 미국 영어권도 있지만 스페니쉬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페니쉬 찬양 레반토 미스 마노사 아웅케 노텐가 푸에르사 영어 찬양들 계속 틀고 그러면요, 한두 분씩 텐트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서 이름을 물어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름을 물어봤을 때 그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물론 제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바로 까먹거든요. 제가 어제 점심을 뭐 먹은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수첩에다 적을 정도로 그 사람의 인상을 적고, 아, 머리가 노란색이고 또 눈썹이 굉장히 짙고 이분이 바로 라저구나, 이렇게 적어서 외웁니다. 또 제가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도 많이 찍기 때문에, 아, 이게 라저구나, 이분이 누구구나,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날 때 Hey, Roger, how are you? How was your day?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리스판드는 Pastor,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럴 때 저는 Pastor Bill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코팍이나 메가더팍에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홈리스를 만났을 때 혹시 Pastor Billy를 아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들과 접촉이 쉽지 않았는데 그들과 함께 친하게 되고 한 것은요, 바로 그분들을 그냥 홈리스로 쳐다보지 않고요, 저희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분들도 쉽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제 자신도요,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가 있었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동산도 다 잃고요, 집에 전기도 일주일 동안 끊기고요, 정말 먹을 것도 없었고요, 정말 은행에 잔고는 50불 이상이 된 적이 없었고요. 홈리스죠. 제 자신도 홈리스였죠.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원해서 홈리스 된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 누가 뭐 중독이 되라 그랬습니까? 그 중독이 된 이유가요, 그냥 마약이 좋아서 된 사람이 없어요. 사건, 사건들이 우리가 이해 못할, 정말 상상 못할 사건들이 그분들에게 닥쳤을 때 그분들은 잠시나마 그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댔고, 마약에 손대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됐고 바로 길가에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연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그분들을 대할 때 그냥 가족으로 대합니다. 요즘에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요, 이 친구가 메가더팍에 있었던 홈리스인데 백인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예배를 참석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궁금하다 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Pastor Billy, 오, 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를 하냐?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직장을 가졌답니다. 직장이 마켓에 있는 베이커리에서 일하게 됐대요. 그래서 풀타임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도 누구와 같이 룸메이트를 하는데 잘 지내고 있고, 또 오늘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베이커리에 남는 케이크들과 뭐 컵케이크와 또 빵들, 이것이 너무 많이 남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그 메가더팍의 홈리스 형제매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것을 후원해야겠다 하면서 전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이런 음식들이 남을 때 계속 전화할 테니까
와서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이 홈리스 피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요, 케이크하고 이 달달한 음식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차, 제 승용차 뒤에 가득 실어서 날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크와 빵들과 이 많은 쿠키들을 도네이션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한 형제가 변화돼서 풀타임 잡도 잡게 됐고, 또 메가더팍에서 함께 생활하던 형제자매들이 그리워, 예배가 그리워, 또 패스터 빌리가 그리워 이것을 주었노라. 이 변화의 삶,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퍼스트 펭귄으로서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둘 것이냐. 네, 저희의 원래 중점 사역은 다민족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소를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요, 장소를 찾아서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디사이플 트레이닝을 다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아직 모르고 있는 이슬람권 무슬림들과 불교 신자들, 힌두교 신자들을 컨버트 시키는 것, 바로 저희들의 중점 사역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주를 떠난 사람들을 리커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물론 홈리 사역 계속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아웃리치 사역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Zoom에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Zoom으로 의존해 있을 때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와 커넥트되어 있는 알메니안 목사님, 이란계 알메니안 목사님인데 알메니안 말도 하고 이란 펄전도 하죠. 이분이 그동안 자기가 뿌려놓은 이란의 지하교회들 리더들과 함께 Zoom으로 항상 모여서 토요일 날 아침에 디사이플십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말씀 공부도 했는데요. 그 중에 그 지하교회를 통해서 잠시 Zoom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접하게 된 모녀가 있는데요. 어느 날 토요일 아침 그 모녀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Zoom 모임에서 히잡을 벗고 나 오늘 예수를 영접하겠노라 하는 이런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슬람권에서는요, 정말 종교의 탄압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광야교회는요, 그런 지하교회를 위해서 많이 서포트 할 거고요. 또 그분들이 난민으로서 미국에 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도울 거고요. 또 많은 다민족들 교회들을 지원하면서, 물론 그 교회들이요, 저희 1세들이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 건너와서 세운 조그만 가정교회 같은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런 교회도 서포트하며 또 그분들 디사이플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또 세미나도 해주고 또 그중에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에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잡을 세네 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서포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디사이플 트레인에 중점을 둘 거고요. 또 함께 예배를 드릴 거고요. 이제는 네 민족, 내 민족, 누구 민족이 없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또한 바깥에 있는 우리 홈리스를 위해서 아웃리치도 나갈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조금 멀어진 분들을 모시고 그들이 회복되며 다시 은혜 받으며 충만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점 두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부정하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진정한 신,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구세주,
진정한 왕, 진정한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들을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